레모네이드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나 다 메뉴 다 만들 줄 아는데? 나도 먹어야지, 라떼 먹어야지. 간다, 이거요. 라떼 아트는 안 합니다. 아트다이 하지 않아요. 오. 존맛탱. 저 죄송한데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저 좀 먹을게요. 내 거야, 내 거야. 어서 오세요, 손카페입니다. 자, 일단 님들 고생하셨으니 갑니다. 안녕. 네. 안녕, 안녕. 자, 일단은 메뉴를 골라야 하는데, 전통 중국집인데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있잖아, 막 이렇게 짜장면집 이런 데가 아니라 전통 막 그렇게 중국 음식을 파는 뭐 이런 데예요. 이연복 셰프님께서 하시는 거기예요. 거기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 영상은 잘 나올 것 같아서. 아, 목란 예약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네, 혹시 저기 뭐 식사하려면 요즘에도 예약해야 되나요? 네, 예약은 하고 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혹시 오늘 그 예약이 비어있는 시간대가 있나요? 몇 분이세요? 혼자 갈 거예요. 잠시만요. 네. 아, 고객님, 전 예약이 두 분부터 가능하시네요. 아, 그러면 혼자 가서 두 2인분을 시키면 안 되나요? 그 먹방을 하는 막 네. 게시가예요. 여기서 막 3, 4인분을 아. 혼자 먹거든요. 잠시만요. 오케이, 좋아서 좋아서 예약 완료. 자,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동파육이랑 그리고 멘보샤 주문했어요. 그리고 5시까지 가서 6시 40분까지 자리를 비워주면 돼요. 야, 잠깐만, 방제 바꿀게요. 멘보샤 같이 드실 여성분과 멘보샤 같이 드실 역해모십니다. 집에 가서 바로 구합니다. 시벌 인생 컨텐츠. 인생 컨텐츠 나왔다. 목란 가실 역해분 지금 빨리 한번 모십니다. 마이 슈기야. 뭐해? 나 방송 중인데. 어떠요? 휴기야. 네? 밥 먹을래요? 밥 먹자고요? 일단은 알겠어. 나 그러면 이거 판 끝나고 일단은 그 창문 정리 좀 해서 오빠 라이브 한번 들어가 보고. 아이, 개 같은 년. 야! 야! 준비하고 그냥 쳐 나와. 아차, 할 거 없잖아. 롤만 집에서 쳐 하면서 그냥 나와. 여보세요. 서아야, 나 방송 중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연복 셰프님의 그 목란이라는 데가 있어. 몇 시에 가는데? 5시에 밥이야. 나 못 가. 왜 못 가? 나 6시 부동산 계약하러 가야 돼. 아, 자, 됐고요. 컷당했고요. 슈기 오빠, 나 롤 점수 올려야겠어. 맛있게 먹어. 웃음 웃음. 크크크. 씨발! 막말로다가 일부러 내가 무슨 역캠도 불러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한 동생들 밥 먹이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존나 다 컷하네. 복귀했어? 그럼 씨발 바로 파. 아, 근데 파주 아니냐? 여보세요, 파이씨. 잤니? 나 지금 방송 중인데, 파이야. 잘 복귀했어? 죽겠다. 중국 갔을 때 혹시 밥 먹으면 좀 괜찮아지려나?
내가 10분 10분 뒤에 다시 전화해줄게. 아, 나 먹을까. 오빠, 나 롤 점수 올려야겠어. 맛있게 먹어. 아니 복귀를 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아 근데 파이랑 가면 둘이 가는 게 제일 좋긴 좋긴 하지. 네, 딱 맞네. 일단은 눈은 많이 녹았는데 좋댔다. 와 개오바다. 와 잠깐.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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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너무 힘들다. 좀만 쉬자. 아 파이 말한 거라고요? 자 만약에 형님께서 열혈 팬이다. 제가 그래 맡겠습니다. 부회장님이세요. 경기 잘 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리 바로 막습니다. 어 잠깐만 조태국했다 잠깐만. 아이 따수워. 아이 따수워. 나 신경 쓴 건데 이거. 진짜 신경 쓴 건데. 뭐 입을까? 야, 얘기해 몰라. 뭐 입어? 뭐 이거? 이거 입어? 이거? 됐어요? 가다니 돼. 어? 패딩이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은 데이트를 한다 마인드로 바이러스 코트를 한번 입어볼까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조합은 뭐냐면 잘 익은 자색 고구마, 군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뻘겋게 익은 거예요. 협찬받은 거래. 그냥 나의 초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저의 초이스입니다. 늦었다. 내가 입고 싶은 거 냅둬. 그냥 입게 좀. 메모리 카드 있는지 좀 보고. 우기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형 사실은 이걸 원한 거야. 키읔 키읔. 자 갑니다. 카메라 챙겼어요.